신장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대사산물인 요산, 크레아틴과 같은 노폐물이 쌓여 심한 경우 요독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50에서 60%가 수분으로 유지되기에 수분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 신장이 우리 몸의 수분, 전해질, 산염기를 적절한 농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이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신장을 대신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기증받은 건강한 신장을 환자에게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투석 치료는 신장 역할을 보조할 뿐 완전하게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치료는 신장 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 상태가 되면 신장이 거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신장을 대체하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신대체요법을 받는 인구를 통해 말기 신부전 환자 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혈액투석 환자 수는 76,281명이었는데요. 진료 인원의 연령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64.2%, 50대 21.4%, 50대 미만 1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말기 신부전의 증상은 거의 모든 장기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각 및 운동장애, 의식장애,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과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심혈관계 증상, 폐부종 및 흉수 등의 호흡기계 증상, 식욕감퇴, 구역질, 구토 등의 소화기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염분 및 수분의 축적에 의한 우열성 신부전 및 폐부종 등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바로 투석 등의 신대체요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말기 신부전 환자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신장 이식입니다. 신장 이식을 했을 때가 혈액 투석을 했을 때보다 생존율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미국 데이터에 따르면 신장 이식을 했을 때 5년 생존율은 약 95%지만 혈액 투석을 했을 때 5년 생존율은 75%로 20%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 중에서 감염, 암, 심한 영양장애나 그 외 치료가 곤란한 전신 질환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요로를 가진 환자에게 신장 이식은 가능합니다. 신장 이식 후 이식된 신장의 기능을 잘 유지하려면 거부 반응 예방을 위해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약 복용, 식이 등 여러 가지 치료 지시를 잘 따라야 하므로 이러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장 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받는 생체 이식과 뇌사 상태인 사람의 신장을 받는 뇌사자 이식으로 나뉘는데요. 생체 이식은 기증을 원하는 사람과 환자의 사전 정밀 검사 후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국립 장기 이식 관리 센터 승인을 통해 수술을 진행합니다. 적합한 신장 기증자가 없어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고자 한다면 장기 이식센터를 통해 상담 후 질병관리본부 장기 이식관리센터에 신장 이식 수혜 대기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생체 신장 이식은 일반적으로 이식 대상자 검사를 진행 후 기증자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입원한 상태 혹은 외래를 통해서 검사를 시행 후 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의 검사 결과를 확인 후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이식이 가능한 상태인지 진료와 검사를 받은 후 이식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장기이식센터를 통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뇌사자 신장 이식 대상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이식을 받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이식을 등록한 병원에서 지속적인 혈액검사 등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이식받은 장기의 기능이 소실되면 환자가 사망하게 되어 이식 장기의 생존율이 이식 환자의 생존율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의 경우에는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이 소실되더라도 환자는 수술 전으로 돌아가 투석요법으로 치료를 다시 받게 돼
환자가 사망하지는 않는데요.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의 생존은 이식 후 1년, 5년, 10년을 따지게 되는데 대개 생체 이식에서는 5년 이상 환자 생존율이 약 85에서 90%고 뇌사자 이식에서는 약 75에서 85%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식받은 신장이 기능을 잘 유지하는 소위 이식 신장 생존율은 면역 억제제 치료를 잘 받으면 1년, 5년, 10년에 각각 90% 이상, 75% 이상, 그리고 6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장 이식 대기자와 생체 기증자의 혈액형이 달라 이식을 시행하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이식 수술 전 전처치 등을 통한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이 시동되고 있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은 이식을 준비할 때 전처치 약제 사용과 혈장 교환 수술 등을 시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기는 하지만 이식 성공률은 혈액형 적합 신장 이식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오한이 날 때, 심한 두통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 이식 신장 주위에 통증이 있을 때, 소변량이 줄거나 소변이 짙은 갈색으로 나올 때인데요. 더불어 소변 볼 때 아프고 냄새가 나거나 자주 마려울 때, 몸이 붓거나 하루에 1kg 이상 체중이 증가할 때,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때, 기침하거나 숨이 찰 때, 그리고 구토, 설사, 복통이 생기거나 대변에 혈액이 보일 때 등입니다. 신장 이식 후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감염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의 경우 면역 억제제 때문에 일반인보다 감염 발생이 잘 발생하며 특히 수술 후 1에서 3개월 이내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 시기에는 고용량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으로 다양한 기회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이식 후 최소 3개월은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 생활 수칙으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항상 손을 깨끗이 씻으며 사람이 많은 장소의 출입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신장 이식 환자는 항상 물을 끓여 마셔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No이면서 Yes.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반드시 물을 끓여 먹어야 되지는 않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이식 전 수분 섭취를 제한하던 것과는 달리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통한 수인성 전염병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해 깨끗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을 끓인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충치가 있으면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없나요? No. 신장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로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등을 통해 수술 전 미리 급성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충치가 있으면 이식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식 전 충분히 주치의와 상의하여 미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신장 이식 후 스케일링이나 치과 치료는 이식 직후에는 피하고 약 3개월 정도 이후부터는 받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엄격히 예방, 관리, 치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질환을 앓는다면 정기적으로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은 어느 정도인지, 소변에서 담백류가 검출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혈관을 다치게 하는 담배는 반드시 끊는 것이 좋고, 만성 콩팥병이라면 말기로 악화하기 전에 콩팥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저염, 저담백으로 식단을 변경해야겠습니다. 말기 신부전을 치료하는 방법 중
투석과 신장이식은 동등하게 놓고 결정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신장이식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이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환자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검사하고 신장내과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